자, 우리의 신화 중에서, 이 한국의 신화 중에서 이번에는 말명신 도랑선비와 개울각시. 아니, 도랑과 개울이 다 이게 신이군요, 신. 자, 우리 신화에 대해서 뭐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흔히 쓰는 도랑, 개울 이것이 우리나라 신의 이름이었는지 여기서 처음 알게 되죠. 또 말명신이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죠. 자, 이래서 이렇게 우리 신화, 이 한국의 신화를 자꾸 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모르니까 자기 건 모르고 맨날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말 하죠. 자, 옛날 옛적 중년국 동쪽 땅에 도랑선비라고 하는 총각이 살았는데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 여의고 외삼촌 집에 얹혀 살았어. 부모도 없이 외롭고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도랑선비는 글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나이 17에 못 읽는 글이 없고 못 외우는 책이 없었어. 그래서 근처에 소문이 자자했지. 이때 이웃 마을에는 개울각시라고 하는 아리따운 처녀가 살았는데 이 처녀 또한 어려서 어머니 아버지를 다 여의고 이모 집에 얹혀 살았어. 비록 가난한 집에서 고생을 많이 하며 살았지만은 슬기롭고 총명하여 나이 16살에 노인들도 모르는 것을 다 아는 거야. 그래서 근방에 칭찬이 자자했지. 도랑선비도 나이가 들어 장가갈 때가 됐고 개울각시도 나이 들어 시집 갈 때가 됐어. 그래서 도랑선비 외삼촌은 조카 며느리감을 찾고 개울각시 이모는 조카 사위감을 찾다가 이두 집이 서로 알게 됐지. 알고 보니 이쪽 저쪽 모자랄 것도 남을 것도 없이 딱 들어맞는 혼처거든. 그보다 더잘 어울리는 혼처가 어디 있겠어. 하늘이 내린 배필이라고. 양쪽 집에서 서로 사주 예단을 주고받아 혼례를 치르기로 약속을 했어. 그래놓고 개울각시 이모가 혼인날을 받으려고 점쟁이 강철 도령을 찾아갔어. 여보게, 강철 도령. 아이. 아, 죄송합니다. 강철 도령이 아니라 강절 도령이네요. 강절 도령. 우리 조카 딸 개울각시가 좋은 배필을 만나 시집 가게 됐으니 액도 없고 살도 없는 좋은 날 받아주게. 그 말을 듣고 점쟁이 강절 도령 낯빛이 달라지네. 예, 무슨 일인고 하니, 강절 도령이 전부터 은근히 개울각시를 마음에 두고 있었거든. 그런데 갑자기 다른 데로 시집 간다며 혼인날을 받으러 왔으니 반가울 리 있나. 그만 심술이 잔뜩 나서 좋은 날다 놔두고 윤사월 금음날을 받아주었어. 이날이 어떤 날인고 하니, 3년 액과 세 가지 살이 다 드는 날이야. 액이 들면 나쁜 일이 생기고 살이 끼면 목숨이 위태로운데 그게 생긴 대로 다든 날을 받아놨으니 큰일 났지. 개울각시 집에서는 그런 내막도 모르는 채 그저 좋은 날인 줄로만 알고 윤사월 금음날을 혼인날로 정하여 도랑선비 집에 알려줬어. 드디어 윤사월 금음날이 되어 이제 도랑선비가 말을 타고 색시를 맞으러 개울각시 집으로 갔어. 가는 길에는 고개를 세번 넘어야 되거든.
첫째 고개를 넘다 보니 까마까치가 나무 위에서 깍깍 시끄럽게 울면서 말하기를 오늘밖에 날이 없나 하거든. 도랑선비가 그 말을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갔어. 둘째 고개를 넘다 보니 구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길을 가로질러 스르르 기어가며 말하기를 오늘밖에 날이 없나 하거든. 두 번 똑같은 말을 들어보니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뭐 어떠랴 하는 생각으로 그냥 갔어. 셋째 고개를 넘다 보니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앞을 가로막고 꿀꿀거리며 말하기를 오늘밖에 날이 없나 하거든. 세 번이나 똑같은 말을 듣고 보니 도랑선비 마음이 몹시 언짢아졌지만 가던 걸음을 되돌릴 수도 없어서 그냥 갔어. 드디어 도랑선비가 색시집에 이르러 대문을 지나 말에서 내려 초래청으로 들어갔어. 초래청에 들어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린 음식상을 받아 놓고 앉아 있는데 아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거야. 초래를 치르는 둥 마는 둥 하고 신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었지. 저녁이 되어 날이 어두워지니 신부가 꽃같이 단장을 해가지고 신방에 들어오는데 신랑은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서 일어날 수가 있어야지. 신부가 들어오거나 말거나 그냥 가만히 누워있었어. 그걸 보고 집안 어른들은 신랑이 버릇없다고 마구 야단을 하는데 신부는 아무래도 무슨 곡절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보낸 뒤에 가만히 물어봤어. 서방님, 무슨 일로 그러십니까? 나도 모르겠어.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해서 몸을 가눌 수가 없구려. 그제서야 겨울각시는 나를 잘못 받아서 애기 들고 살이 끼었다는 걸 눈치챘어. 그렇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떻게 해. 서방님,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 나는 이만 집으로 돌아가겠으니 말을 내주시오. 말을 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이 어두운 밤에 어찌 가신단 말입니까? 가시더라도 날이 밝거든 가십시오. 그렇지 않소. 어서 말을 내주시오. 겨울각시가 울면서 외양간에 메어놓은 말을 내줬어. 도랑선비가 말을 타고 밤중에 색시집을 떠나는데 겨울각시가 대문 앞까지 따라 나가 말 곱비를 잡으며 물었어. 서방님, 이제 가면 언제나 오십니까? 집 앞 오동나무에 까마까치가 와서 울거든 내다보시오. 그러면 알 도리가 있을 것이오. 도랑선비가 떠나간 뒤에 겨울각시는 신방에 신랑이 누웠던 자리를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둔 채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빌었어. 마당에 깨끗한 자리를 깔고 이슬 맞힌 정화수를 떠다 놓고 꿇어앉아 지성으로 빌었지. 영험하신 옥황상제님께 비나이다. 우리 낭군 도랑선비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도와주십시오. 그저 몸에 든 병이 씻은 듯이 나 내 활개 펴고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하룻밤을 꼬박 세워 빌고 그 이튿날 새벽달이 지고 해가 솟아올라 서산에 질 때까지 빌고 또 빌었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지성으로 빌었지. 그렇게 빌기를 사흘 동안 했어. 사흘 밤 사흘 낮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손이 닳도록 빌기만 한 거지.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해가 지고 날이 어둑해지니까 집 앞 오동나무에 까마귀가 날아와 앉아서 시끄럽게 까옥까옥 울거든.
얼른 나가봤더니 나무 위에 앉아있던 까마귀가 입에 편지를 물고 있다가 탁 떨어뜨려 주는 거야. 편지를 침 아프게 받아서 읽어보니 세상에 이런 날벼락이 있나? 도랑선비가 죽었다는 전갈일세. 겨울각시는 그 자리에서 머리채를 풀어 헤치고 밤새도록 슬피 울다가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소복을 하고 흰 가마를 타고 도랑선비 집으로 갔어. 새 고개 넘어 도랑선비 집을 찾아가니 외삼촌 외숙모가 대문간에 지키고 서 있다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네. 죽은 신랑 집도 시집이라고 찾아왔느냐? 어서 돌아가거라. 아주버님, 아주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초례를 치렀으니 저는 엄연히 이댁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를 문간에서 내쫓는 법도 있습니까? 외삼촌 외숙모가 할 수 없이 겨울각시를 집안으로 들였어. 겨울각시는 곧바로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나서 빈소를 꾸며놓고 그 앞에서 밤낮으로 슬피 울며 빌었어. 영험하신 옥황상제님께 비나이다. 첫날 밤에 이별하여 저승간 우리 남군 도랑선비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군 도랑선비님만 만나게 해 주시면 오늘 죽으라 해도 기쁘게 죽겠습니다. 이렇게 빌면서 슬피 울었지.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슬프든지 그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면 어른이고 아이고 그 울음소리를 듣고 따라 울지 않는 이가 없었어. 이렇게 슬피 울며 빌기를 며칠 동안 하였더니 그 소리가 퍼지고 퍼져 마침내 하늘 옥황궁에까지 닿게 됐어. 옥황상제가 하루는 궁 안뜰락을 거닐고 있는데 저 아래 인간 세상에서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그 소리가 얼마나 애처로운지 애가 끊어지고 간장을 애는 것 같거든. 옥황상제가 그 소리를 듣고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어. 얼마나 슬픈 울음소리였으면 그랬을까. 이윽고 옥황상제가 눈물을 거두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했어. 내가 여태 이승과 저승의 온갖 소리를 다 들어보았지만 저렇게 슬픈 울음소리는 처음 듣는구나. 대체 누가 저렇게 슬피 우는지 그 연유나 알아보도록 하라. 그때 마침 황금산 도단절 무야스님이 옆에 있다가 그 말을 받아 나섰지. 그러면 소승이 내려가서 그 연유를 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알아. 무야스님이 옥황상제 허락을 받아 헤어진 가사장삼을 입고 떨어진 굴갓을 쓰고 누덕누덕 기운 바람을 메고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어. 준현국 동쪽 땅에 이르러 슬피 우는 울음소리를 따라가 보니 어떤 가난한 집에서 소복을 한 아나기 빈수 앞에서 울고 있거든. 가만히 보니 빈수 앞에 정화수 떠다 놓고 울면서 빌기를. 영험하신 옥황상제님께 비나이다. 첫날 밤에 이별하여 저승간 우리 남군 도랑선비님을 단 한 번만이라도 만나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남군 도랑선비님만 만나게 해 주시면 오늘 죽으라 해도 기쁘게 죽겠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무야스님이 그 말을 새겨듣고 곧바로 하늘 옥황궁으로 올라와 옥황상제께 아뢰었지. 그 울음소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첫날 밤에 이별하여 죽은 남편을 그리워하는 여인의 울음소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과연 얼마나 남편을 그리워하는지 시험해 보라. 세 번을 시험하여 그 뜻이 간절함을 알거든. 그 둘을 다시 맺어 주도록 하라. 그러나 만약 그 조상의 죄가 하늘에 닿거든, 이승의 인연은 맺지 못하게 하라. 무야 스님이 옥황상제의 명을 받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갔어. 준연국 동쪽 땅에 이르러 개울각시 집 앞에서 목탁 치고 염불하면서 시주를 청했지. 외로운 절 가난한 중이 이댁에 시주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자 안에서 개울각시가 나와 쌀한 마를 내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야. 부인은 무슨 일로 그리 슬피 우는지요? 첫날 밤에 이별하여 저승간 우리 남군 도랑선비가 보고 싶어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뒷마당에 박을 심으십시오. 정성껏 길러 박이 열리거든 알맞게 자랐을 때 따서 표주박을 만들되 꼭 소홉들이 바가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바가지로 새벽 이슬 마친 정화수를 3,000번 떠서 동이에 담아 남편의 무덤 앞에 놓고 빌기를 석달 열흘 동안 한다면 죽은 남편을 다시 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무야스님은 어디론가 가버렸어. 개울각시는 남편을 만나려는 한 가지 마음으로 정성껏 박을 길러 서홉들이 표주박을 만들었어. 그 바가지로 새벽 이슬 마친 정화수를 3,000번 떠서 동이에 담아가지고 도랑선비 무덤 앞에 놓고 빌었지. 그렇게 빌기를 석달 열흘 동안 하였더니 과연 석달 열흘째 되는 날, 무덤에서 도랑선비가 걸어 나오는데 살아생전 그 모습 그대로거든? 얼마나 반가운지 개울각시가 얼른 다가가서 손을 잡으려고 했어.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도랑선비가 그만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 버리지 뭐야. 개울각시가 그 길로 집에 돌아와 전에처럼 빈수 앞에서 슬피 울며 빌었어. 그랬더니 며칠 뒤에 무야스님이 또 대문간에 와서 목탁 치고 염불하며 시주를 청하는 거야. 개울각시가 쌀한 마를 시주하고 나서 스님에게 빌었지. 스님, 제발 우리 남군 도랑선비를 만나보게 해 주십시오. 부인은 이미 소원을 이루었을 텐데요. 한 번만 더 만나게 해 주십시오. 정 그렇다면 방도를 일러드리겠습니다만, 이번에는 무척이나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부인의 머리칼을 한 올씩 뽑아 3,000발이 되도록 노끈을 만드십시오. 그 노끈을 가지고 아미산 꼭대기에 있는 금상사에 올라가 한쪽 끝은 법당 추녀에 걸고 다른 쪽 끝은 건너편 벼랑 끝에 거십시오. 그리고 그 끈에 매달려 벼랑 위를 99번 갔다 오면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개울각시는 스님의 말을 듣고 도랑선비를 만나려는 한 가지 마음으로 머리칼을 한 올씩 뽑아 3,000발이나 되는 노끈을 만들었어. 그 노끈을 가지고 아미산 꼭대기에 있는 금상사에 올라가 한쪽 끝은 법당 추녀에 걸고 다른 쪽 끝은 건너편 벼랑 끝에 걸었지. 그래 놓고 그 끈에 매달려 벼랑 위를 갔다 오는데 노끈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줄줄 흘러도 이를 악물고 그만두지 않았어.
그렇게 하기를 99번 하였더니 마지막 갔다 올 때 법당 앞에 죽은 남편이 살아생전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거야. 어찌나 반가운지 달려가서 붙잡으려고 손을 내밀었지. 그런데 도랑선비 모습이 그만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 안 보이네. 개울각시가 이번에도 남편을 한번 잡아보지도 못하고 돌아와 전에처럼 빈수 앞에 엎드려 슬피 울며 빌었어. 그런지 며칠 뒤에 무야스님이 또 개울각시 집을 찾아왔어. 대문간에서 목탁치고 염불하며 시주를 청하기에 개울각시가 나가서 쌀 한 마를 시주하고 나서 간절하게 빌었지. 스님 부탁이니 우리 난군 도랑선비를 만나보게 해 주십시오. 이미 두 번이나 만나보지 않았소? 그렇지만 말 한마디 못해보고 옷자락 한번 잡아보았으니 애만 끓을 뿐입니다. 한 번만 더 보게 해 주십시오. 정 그렇다면 방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전보다 더욱 어려운 일을 해야 합니다. 대나무 99그루를 심어 가꾸어서 다 자라면 댄잎을 모두 훑으십시오. 그 댄잎으로 기름 서말 서대를 짜가지고 그 기름을 양손에 적셔 말리고 하여 그 기름이 양손에 다 스며들 때까지 말리십시오. 그런 다음에 열 손가락에 불을 붙여 손가락 마디마디가 다 탈 때까지 뜨겁단 말 아프단 말 한마디 안 하면 소원을 이룰 것입니다. 개울각시는 곧바로 대나무 99그루를 심어 정성껏 가꾸었어. 그런 다음 댄잎을 모두 훑어서 그것으로 기름 서말 서두를 짰지. 그 기름을 손에 다 적셔 말렸어. 그래서 기름이 손에 반들반들 스며들었을 때 열 손가락에 불을 붙였지. 열 손가락에 불이 붙어 빠지직 타 들어가니 뼈가 끊어지는 것 같이 뜨겁고 아팠지만 개울각시는 꾹 참고 뜨겁단 말 아프단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 드디어 열 손가락 마디가 다 타 들어가 뼈만 앙상하게 남았을 때 문득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리더니 눈앞에 도랑선비가 말을 타고 나타나 우뚝 서는 거야. 얼마나 반가운지 한달음에 달려가 붙잡으려 했지. 그런데 이번에도 도랑선비는 기다려주지 않고 개울각시 손이 옷자락에 닿는 순간 스르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 개울각시는 너무나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며 도랑선비 빈소에 돌아왔어. 그리고 빈수 앞에 쓰러져 슬피 울며 빌었어. 그렇게 빌기를 며칠 동안 했더니 무야스님이 또 개울각시 집을 찾아왔어. 개울각시가 달려나가 쌀 한 마를 시주하고 나서 스님 장상자락에 매달려 빌고 또 빌었어. 스님, 우리 난군 도랑선비를 한 번만 더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기어코 놓치지 않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이렇게 하십시오. 아미산 꼭대기에 있는 금상사까지 99굽이 길을 닦되 아무 연장도 쓰지 말고 맨손으로 닦으십시오. 부인이 이쪽에서 길을 닦아가면 도랑선비는 반대쪽에서 길을 닦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금상사에서 서로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기겠지요.
겨울각시는 망설이지도 않고 아미산 금상사에 오르는 길을 닦기 시작했어. 아무 연장도 쓰지 않고 맨손으로 흙을 고르고 돌을 주워내면서 길을 닦았지. 굵은 돌은 뽑아내고 잔돌은 박아 넣으며 손이 헐고 부르트고 손톱이 갈라지고 빠져도 멈추지 않았어. 석 달 열흘 만에 99굽이 길을 다 닦고 금상사에 올라가서 겨울각시는 너무나 지친 나머지 그만 절마당에 쓰러져 잠이 들어버렸어. 한참 자고 난 뒤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만치서 웬 선비가 흙투성이가 되어 이쪽으로 걸어오더래. 가만히 보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제 남편 도랑선비거든. 얼른 달려가서 붙잡고 싶었지만은 또 놓칠까봐 겁이 나는 거야. 그래서 혼자 생각하기를, 이번에는 모르는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가까이 오면 꽉 붙잡아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나무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었어. 도랑선비가 가까이 다가오자 결각씨는 와락 달려들어 남편을 꽉 붙잡았어. 행여 놓칠세라 온 힘을 다해 붙잡았지. 그랬더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번에는 도랑선비가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야. 서방님,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보, 고맙소. 당신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옥황상제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저 길을 다 닦으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다 하셨소. 이제 길을 다 닦았으니 우리는 다시 함께 살 수 있게 되었소. 두 사람은 기뻐하면서 손에 손을 잡고 산을 내려갔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 일만 남은 거지. 그런데 산을 다 내려와 마을로 들어가는 길목에 이르니 난데없는 흙탕물이 사나운 기세로 콸콸 흘러 앞을 가로막네. 그걸 보고 도랑선비 낯빛이 어두워지면서 하는 말이, 옥황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가지 고비가 남아있다 하시더니 이것이 바로 그 고비인가 보. 만약 내 조상이 지은 죄가 하늘에 닿지 않으면 살 수 있을 것이나 만약 그 죄가 하늘에 닿는다면 나는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겨울각시들아 먼저 흙탕물을 건너라고 해. 그래서 겨울각시가 먼저 흙탕물을 건넜지. 조심조심 무사히 물을 다 건너서 막 뒤를 돌아보니 마침 도랑선비가 막 물속에 들어서고 있거든. 그런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우르르 꽝 번쩍하고 내리치더니 물속에서 커다란 용이 꿈틀거리며 솟아올라 도랑선비를 휘감아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구나. 도랑선비가 용에게 잡혀가면서 손을 흔들며 소리치기를, 내 조상이 벼슬아치로서 재물을 탐내고 백성들을 함부로 죽였다더니 그 죄가 기어이 하늘에 닿았나 보. 나는 도로 저승으로 가려니와 부인은 이승에서 부디 잘 사시오 하거든. 겨울각시가 그만 억장이 무너지고 간장이 찢어져 남편을 따라가며 소리쳤어. 서방님, 나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 어찌하면 서방님을 따라갈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도랑선비는 잠깐 망설이다가 소리 높여 외치기를, 우리는 이제 저승에서나 만날 수 있으니 나를 꼭 만나고 싶거든. 석자 세치 명주로 줄을 만들어 한쪽 끝은 대들보에 걸고 다른 쪽 끝은 부인의 목에 걸어 매달리시오 하고는
그만 용에게 휘감겨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고 말았어. 겨울각시는 집으로 달려가 석자 세치 명주로 줄을 만들어 한쪽 끝은 대들보에 걸고 다른 쪽 끝은 제 목에 걸었어. 그렇게 매달려 죽었는데 죽으면서도 이제 저승에서 남편을 만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다는 거야. 겨울각시는 죽어서 저승으로 가게 됐는데 저승문 앞에 이르자마자 문지기를 재촉하여 나는 도랑선비의 아내 겨울각시요. 어서 빨리 우리 남군을 만나게 해주시오. 하여 문지기가 도랑선비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줬어. 도랑선비는 저승에서 글방 훈장이 되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뒤따라온 아내를 반갑게 맞이하여 그 뒤로 부부가 온갖 복을 누리면서 잘 살았더란다. 도랑선비와 겨울각시는 나중에 옥황상제의 분부로 말명신이 되어 조상신을 돌보고 지키며 심판하는 일을 맡아보았는데 그 때문에 어느 집에서나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면 도랑선비와 겨울각시도 함께 와서 얻어먹고 간다고 해. 하하. 조상신, 인간의 조상신을 돌보고 지키며 심판하는 신이 이제 신을 갖다가 말명신이라고 하는군요. 말명신. 그게 도랑선비와 겨울각시래요. 자, 끝.